예,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김정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정태 대표님은 지금 미스크, 이제 메리어 소셜 컴퍼니라는 사회혁신 컨설팅, 그리고 또 임팩트 투자하는 회사에서 대표로 활약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 아세요? 그 저자 아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셨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벤처기업 협회나 이제 아시아 재단 또델 소셜 이노베이션 펠로우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 정도 김정태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정태 대표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김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시간 정도 사회적 기업과 네트워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한 30분 정도는 질문 시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 또 받고, 여러분 좀, 또 이야기를 전달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 뭐 어떤 형식이든 구매나 혹은 뭐 활동이나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어떤 경우든 한 번이라도 뭔가 경험이 있고 그런 거를 해본 친구들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볼까요? 나는 뭐 어떤 특정 제품을 계속 구매한다. 혹은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혹은 뭐 돕고 있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좀만 더. 아, 네. 여기는 생 학생 클럽. 네. 혹시 어떤. 아, 학생 클럽. 네. 또 손. 둔 사람 누구죠? 여기 누구 한명 있었는데? 저는 그냥 외부 동아리에서 학생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잘못 받는 학생들을 네. 도와주는 봉사활동 같은 오케이, 좋습니다. 또손든 사람. 여기 있지 않았어요? 딱세 분인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의 장래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왜 사회적인 거가 이렇게 좀 부각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글. 자, 구글이 뽑고자 하는 인재 3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한 가지가 사실 오늘 내용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얘기해 볼까요? 자, 구글의 3대 인재 원칙,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도 있어요? 뭐, 신문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3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뭘까요? 뭘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굉장히 강력한 거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스마트한 것만 끝났는데 요즘 그 앞에다 형용사나를 붙였죠. 바로 겸손한 지적. Humble intelligence라고 하더라고요. 그왜 지적인 겸손함일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진짜 어떤 문제를 이해할 때내 고정관념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깨달았을 때 그걸 지적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 사람을 구글은 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과 연결되는 또 다른 한 가지 그럼 어떤 것 같으세요? 뭘까요? 예시가 안 보이네. 네. 편의상 뭔가 드세요? 뭐가 어색한 게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어색하세요? 네? 쓰레기 보여.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어떻게 보면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렇죠? 저도 제가 했으니까 뭐 이따 죽겠지만 아니,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혹은 나는 오늘 수업 듣는 게 뭐, 내 일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왜 떨어져 있지? 주워야 되겠네.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자, 그 원칙은 바로 복도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혹은 뭔가 이거를 주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죠?
진짜 저걸 주워야 되니까 그것도 의미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이 전문 영역이 사실은 이 정도 있잖아요. 저도 제가 하는 영역이 이 정도인데 이 영역을 벗어나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나 이야기와 사람들의 아픔들, 사회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인재야지만이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책상, 나의 스크린 여기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여기 스크린 밖에 떨어져 있는 뭔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기업가,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소한 영역에서만 많이 얘기가 됐지만 지금은 이 사회적 기업이 어떤 법인 형태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한 가지 렌즈, 세계관, 그리고 철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또 다른 굉장히 강력한 우리 연사분들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벤처기업협회에서는 이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의 이런 미래를 향후 10년 이후에 스타트업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굳이 소셜이라는 단어를 안 붙이겠다는 거죠. 왜? 소셜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적 기업 혹은 소셜벤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벤처 혹은 기업이 이제 뭐라고요? 당연히 소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저희가 주장하면 당연히 이상하겠지만 누가 그걸 주장합니까? 한국의 벤처협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님들과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은 10년 후에 기업의 미래는 소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사회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한 교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그 뭐 발언을 하셨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도전적인 어떠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또 준비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어느 정도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가질 여섯 번째 직업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들어갈 직장과 조직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있어요.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꼭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몇 번째? 여섯 번째에 대한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처럼 평생 직장 혹은 한 번에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끝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가 들어갈 조직만 생각해서 어떤 역량들을 준비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5년과 10년이 지나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첫 번째 직장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생각하지만 결국 어디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고죠? 여섯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이직해야 될 직장을 살아갈 때 그 당시에 그때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트렌드와 어떤 초점이 있는지를 알고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지점에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점이 여러분의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 혹은 여섯, 혹은 일곱 번째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사회적인 것이 여러분의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사회적, 소셜 이런 부분을 모른다라고 아마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5년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복도에 떨어져 있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떤 것에 기회비용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정말 미래에 투자하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미스크는 사회 문제를 사회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회 문제는 전통적으로 복지 영역의 관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부를 받고 혹은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시니어, 경력단절 여성, 발달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탈북 이탈 주민들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과거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문제 자체가 이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데 바로 혁신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공공 부분의 혁신, 기업 부분의 혁신, 시민사회 혁신, 각 섹터별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미스크는 특별히 그 부문 중에 기업의 사회 혁신, 기업 사회 혁신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에는 뭐 정부도 있고 시민사회, NGO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주로 비즈니스, 시장 기반의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새로운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죠. 말은 쉬운데 엄청 어렵겠죠. 그렇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래서 성공 사례가 뭡니까? 물어보면 움찔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시겠습니다만 혁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쉬우니까 심심하니까 뭐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고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도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관점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뭡니까? 뭔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안 됐을 때 너무나 쉽게 그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첫 번째 직장은 UN이었습니다. 30살에 UN에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개발도상국의 이슈들을 충분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저에게는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 걸 못 느꼈지만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30살에 첫 직장이 될 때까지 뭐를 했을까요? 제가 대기업에 원서를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업이 원했던 인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문학에 대한 몇 가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학교를 다녔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때 IMF 터지고 한국사 역사를 전공했던 저에게는 사실 기업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0살에 제 첫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때까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방황 혹은 저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어요. 난민 이슈 세미나도 듣고 여성에 대한 부분들, 국제개발, 빈곤, 물에 대한 거 이런 세미나를 가지고 들어가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현장에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진짜 관심사도 많네. 하나에 좀 집중하면 안 되나? 그리고 그런 거 지금 너의 취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도 혼동스러웠어요. 그런데 뭔진 몰라도 뭔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 뭐 이런 데를 가다 보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이 학습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게 되면 이런 경험들이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대기업의 컨설팅에서 굉장히 강력한 콘텐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난민 혹은 뭐 시니어 혹은 뭐 발달장애든 여러분 이런 이슈에 대해서 혹시 주기적으로 다른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친구가 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변에 내 탈북자 친구가 있다. 오케이. 자, 발달장애 친구가 있다. 네. 오케이. 자, 나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네. 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 경력단절 여성분들과 친하다. 시니어분들과 친하거나 만나고 있고 주기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다. 오, 손 많이 드네요. 네. 두 번 들었어요. 와, 되게 굉장한 것 같아요. 자,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런 그룹들이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리티죠. 그렇죠? 그런데 이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혁신은 주류에서 나오기보다는 변방, 경계에서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소외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했던 마이너리티 그룹들이야말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비즈니스의 관행과 제품과 서비스를 정말 이분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R&D 할 수 있는 사람, 마케터도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또 한 사람은 바로 저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 기업의 접점에서 왜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무엇 때문에 정말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조직 혹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주로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주로 가는 공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다. 그럼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직장을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고 여러분들의 불편한 그런 공간에서 한번 생각을 깨우쳐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5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와, 이 빈곤의 문제든 뭐 이런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는데요. 한 가지는 UN이 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이 사회 문제의 모든 근원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비즈니스를 증오하고 싫어하고 나는 비영리 섹터에서 일하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UN에서 경험을 하면서 저는 비즈니스에 대한 옛날에 증오만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애증이라고 하죠. 반반의 감정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여기에 있는 스웨덴 90%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책을 우연히 부탄이라는 곳에 출장 와서 봤다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이 책이 결론적으로 다른 커리어를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도 번역하고 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영국에 가서 1년간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에 특화된 비즈니스 스쿨에 가서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재밌었어요. 미국의 굉장히 좋은 학교, 관련된 분야의 세계 최고의 대학원에도 합격을 했는데, 그것보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곳이었어요. 제 주변에 분들이 다 말렸어요. 영국 가면 여러분 떠오르는 대학원이 어딘가요? 영국. 어디 있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자, 미국 하면 또 있죠? 그래서 그분들, 저희 멘토분들이 많이 다 이렇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가야지,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학교 가면 나중에 커리어에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쓴 책이 뭐예요? 과거에 쓴 책이 스토리가 스펙이 된다. 그 책을 쓴 사람이 스펙을 쫓으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결론 나오면 당연했어요. 내가 학교를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하다 본 결과 그게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그 1년간의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주게 됐습니다. 자, 그때 학교에서 배웠던 또 많은 교수님들이 알려주셨던 내용들이 근데 진짜일까? 또 제가 벤처기업협회 이런 얘기하면 한 5년 전엔 저도 에이 설마, 이 작은 그룹인데,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작은데 여기가 왜 미래가 될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꾸게 되는 지표들이 사실 몇 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표들이 많이 몰렸던 시기가 사실 작년이에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진짜 저렇게 가고 있네? 가능하네?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 패스트 컴퍼니에서 발표한 한 가지 리스트였습니다. 혹시 패스트 컴퍼니가 뭔지 아세요? 미디어 회사예요. 전문적인 트렌드, 혁신, 기업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전문 미디어 업체인데, 이곳에서 매년 2월 달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50대 기업의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샤오미도 있고 알리바바, 삼성, 구글, 애플 다 이런 회사들이 순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3년 전에 삼성, LG 한 20몇이, LG는 한 40몇이었던 것 같아요. LG 또 작년엔 나가고 안 들어오고 거의 유일하게 삼성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 2015년 1위가 있었는데요. 이 리스트를 그때 밤에 미국에서 발표됐으니까 마침 새벽에 발표가 됐었는데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되는구나. 자, 1위가 어떤 회사였기에 제가 놀랐을까요? 오늘 제가 주제가 이거니까 좀 이런 쪽이겠죠? 자, 어떤 회사였을 것 같아요? 뭐 예상된 후보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회사일까요? 자, 다른 후보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 구글, 넷플릭스 이런 엄청난 회사예요. 그렇죠? 바이오 회사도 있고. 그러면 1위가 되면 진짜 급이 엄청나겠죠? 도대체 어떤 회사, 어떤 사회적 기업이 저 정도 1위 할 수 있는 급이 될까? 여러분 생각나는 급이 있으세요? 회사. 네? 네, 몬드라곤. 네, 좋습니다. 또 도대체 어떤 급이길래 애플, 구글을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나? 뜸을 그만 들여야죠. 아, 이게 어떻게? 잠깐만요. 자, 와비 파커 들어보신 분. 와비 파커 들어보신 분. 들어봤어요? 자, 어떤 기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안경 하나를 사면 개발도상 그 안경 하나를 기증해 준다. 그런 기업 말고.
그렇죠. 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비즈니스가 하고 있는 임팩트 중에 하나고, 원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자 여러분 안경 저처럼 쓰고 있네요. 안경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자 안경 여기 어디서 구매했어요? 예? 네? 네 여기 인터넷이요? 어떤 브랜드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매할 때 확신이 들어요? 한 번에? 네. 언제 구매했어요? 2년 전에. 자, 한 7년 전에 온라인에서 안경을 구매한다는 게 어땠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자, 예전에 아마존이 나오기 전도 보시고, 또 자퍼스라고 해서 여러분 신발 구매하는 거 있죠? 미국에 있는 온라인 사이트. 지금은 너무나 사실 당연하지만 책과 신발과 이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너무나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컨셉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안경도 그랬어요. 어떻게 안경을 직접 착용도 안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충 하겠어요. 그 전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안경 시장에 6분의 1의 가격으로 이 기업이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뒷얘기가 사실 많이 있는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설립된 지 6년밖에 안 된, 아마 올해가 7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요. 매출 규모가 애플, 구글하고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1위가 되었을까? 바로 기업의 초점이 많이 또 바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자산이나 매출이 그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준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바로 혁신성이죠. 매출과 자산 규모와 종업원 수와 상관없이 이 기업은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그 모델의 혁신성이 또 다른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업계에서 가장 여러분 시가총액이 높은 금액이 어딜 것 같으세요? 주식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환산하는 걸 시가총액이라 하죠. 어딜 것 같으세요? 자, 상장과 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다 생각해 보면. 네? 어디요? 그렇죠. 에어비앤비. 말이 되세요, 여러분? 사실 자산이나 인원 혹은 매출로 보면 어디입니까? 전통적인 호텔의 업계 1위는? 어디예요? 호텔 잘 안 가죠? 힐튼 호텔. 엄청난 부동산 가지고 있죠. 엄청난 역사와 서비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는 그 업체가 1위지만 사람들은 그 리스트도 말하지만 또 다른 리스트를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요즘. 뭡니까? 바로 잠재력.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음식점을 가거나 횟집에 가면 뭐 광어회 5만원, 뭐 1kg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어떤 거 보면 시가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시가는 무슨 뜻이죠? 시가. 왜 쓰죠? 언제 쓰죠? 경쟁력이 낮은 제품 팔 때? 혹은 언제 씁니까? 시가라는 표현. 물건이. 시가가 저렴할 때 더 쓰나요? 아니면 좀 더 비쌀 때 그 가격을 픽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음식점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횟집에 가시면 시가는 지금 픽스해 놓으면 사실은 더 비싼 거를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아예 픽스를 못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더 싸지는 것을 시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주식 주가에서 시가총액은 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회사라도 시가총액이 엄청날 수 있고, 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3년과 5년 후에 시장을 재편할 수 있을 만큼의 파괴적인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일단 평가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와비파코의 1등의 등극이 저에게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어? 매출과 직원수, 전통, 설립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저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는 혁신적인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에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뒤쪽은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다 빼고. 그래서 마켓 3.0이라는, 한국어로는 마켓 3.0이라고 번역된 이 책을 보면 마켓 3.0, 마켓 2.0, 마켓 1.0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의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뭐 아버지 중에 잘 나가는 사람
네. 뭐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중에 잘나가는 아버지 중에 한 분이 필립 코틀러신데, 근데 이 책을 보면 마켓 3.0과 또 후기 저작을 보면요, 이 필립 코틀러의 관점이 굉장히 신기하게 굉장히 신기해지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분이 했던 저작과 초기와 최근에 나오는 막 나오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 후기 저작물들을 보면 이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의 아버지께서 이 사회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신나죠. 뭐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5년 된 것 같은데 이 책 뒷부분에 보면 뭐 빈곤부터 UN의 글로벌 이슈를 막 얘기하는데 저는 읽다가 이게 UN 보고서인 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이질적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마케팅 교과서에 들어가면 안 될 얘기를 막 하고 계시고 또 마케팅을 하시는데 미션, 영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20, 30년 경영학회에서 발표할 때 영혼이란 얘기하면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뭐 너무 학술적이지 않은 용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회 발표하는데 영혼 이런 좀 감성적인 단어를 쓰면 아마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1.0은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경쟁 사업보다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고 빠르고 에너지를 소비를 적게 하는 이런 제품들과 서비스를 만드는지가 중요한 게 마켓 1.0이라고 이 마케팅의 아버지께서 얘기하셨고, 마켓 2.0은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가 더 추가됐죠. 바로 고객의 경험, 고객의 감동, 고객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지가 중요한 거가 바로 마켓 2.0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켓 3.0은 거기서 더 추가가 됐어요. 뭐 이전 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또 추가가 됐는데 바로 고객뿐만 아니라 또 누가 추가됐어요? 이해관계자가 추가됐습니다. 고객은 수많은 기업의 활동의 이해관계자 중에 가장 중요한 한 파트지만 고객만이 그 모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객. 또. 자, 기업 활동의 이해관계자. 고객만 있어요? 뭐 원료 공급 업체, 판매한 사람, 내부 직원, 주주, 정부도 그렇죠? 그렇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업이 과거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을 만한 경제의 외부 효과들,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전략과 여기에 대한 마케팅이 없으면 마켓 3.0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 마케팅 아버지가 거의 이렇게 독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참 많은 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기업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조직인데 바로 기술, 자원, 능력, 활동 범위에 있어서는 정부라든지 시민사회나 국제기구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자원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자본주의, 뭐 착한 자본주의, 빌 게이츠는 착한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쓰고요. 뭐 다양한 형식의 버전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골자는 뭡니까? 기업이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서 기업의 주주만 좋아지고 기업의 고객들만 감동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됨과 동시에 기업이 직면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새로운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뭐 자본주의가 나쁘다거나 혹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사회공헌에 써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더 사회적인 이슈들을 본격적인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포용하는 것. 그래서 포용적인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카오, 다음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로 바뀌었죠. 카카오 들어가고 싶으신 분 혹은 질문 바꿔볼까요? 나는 카카오 절대 안 들어가. 절대 나 1억을 줘도 원서 안 쓸 거야. 이런 분이 계세요? 굳이 그런 분 없으시죠? 근데 기회가 있으면 아마 제가 아니라 여기 카카오 인사 담당자가 왔으면 막 엄청난 초롱초롱 더 여러분들이 반응을 주실 건데 카카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는 회사겠습니까? 김범 소장님이 작년, 다음에 작년 5월달, 10월달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서 카카오는 소셜 임팩트의 비즈니스로 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어요. 소셜 임팩트? 소위 말하는 소셜 비즈니스, 소셜 미디어 관련된 회사인가? 사실 온라인에서는요. 소셜이란 단어가 어떤 것과 더 연계가 돼서 해석이 되는지 아세요?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를 보면 소셜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소셜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해석하시면 곧바로 해석하시면 위험해요. 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셜 비즈니스를 소셜 미디어 관련된 회사로 사실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도 사실은 김범수 회장이 소셜 임팩트를 얘기했을 때 아, 소셜 미디어가 뭔가 더 많은 오디언스 사용자를 확대하는 걸로 많이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본질은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즈니스가 어떻게 사회적인 성과, 소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카카오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한 1년 반 전에 저희 회사에게 김범수 회장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사회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준비해서 저한테 회장께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 좀 건너뛴 부분들 포함하고 이런 부분들을 2시간 동안 의장님과 부사장님 딱 두 명 앞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소셜 임팩트가 과연 뭐고 이런 부분들은 비즈니스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토론을 가졌어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막 해드리면 질문이 없으실 텐데 와, 이 의장이 가지고 있던 질문의 그 깊이가 굉장히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고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작년 5월달, 10월달 컨퍼런스에서 결국 그렇게 이어졌던 소셜 임팩트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올해 2월달에 나왔고 이제 본격적인 소셜 임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카카오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을 과거에 여러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어떤 법인의 유형으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사회적 기업은 법인의 형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굉장히 제한된 범주의 정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비즈니스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기업이 사회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업이 사회적인 것을 포용하고서도 매출도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혁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경영 전략에 대한 것을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째 직장에 연결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 사회적인 거, 소셜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듣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김범수장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말씀드리지만 저희 클라이언트들 대부분의 임원들과 회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언어에는 딱 달라붙어 있어요. 소셜, CSV 이런 거 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좌절이 어디서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이분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결제를 하세요. 오케이, 해보자로 합니다. 근데 어디서 나와요? 실무자급에서. 담당하는 대리 혹은 과장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대기업은 그 회장님이 오히려 저에게 이런 격려를 해주셨어요. 7, 8개년의 CSV 계획을 결제를 받고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 회장님이 하지만 힘들 거야. 내가 우리 직원들 아는데 쉽게 안 바뀌어. 그래 하겠다니 뭐 내가 지원해 주겠지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회장님이 오히려 격려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온도차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요. 그래서 뭐 질문 시간에 그런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면접 갔더니 소셜 얘기했다가 짤 뻔했는데요. 당연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굉장히 지금은 리더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왜 이런 언어를 쓰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엘빈 토플러가 쓴 변화의 속도라는 책을 보면 가장 빨리 변하는 조직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 가장 늦은 조직은 어디입니까? 법원. 중간 정도가 시민사회 뭐 있겠죠. 가장 빨리 변하는 기업. 왜? 변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포워드 띵킹. 정말 5년과 10년과 20년과 3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어떤 언어가 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핵심적인 미래 언어라는 겁니다. 큰 기업과 혁신적인 조직의 대표는 과거를 말하지 않고 지금 오늘을 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30년 후, 20년 후, 10년 후의 미래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그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타치. 자, 이 사례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지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회적이라는 부분들이 작은, 뭐 아까 말했던 와비 파커 같은 기업도 좋지만 좀 덩치가 큰 이런 기업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찾아봤는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히타치입니다.
히타치는 일본 기업 역사상 그 당시에 최악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를 하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 자, 이런 회사들 일본에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너졌는데 히타치가 아예 무너지는 순간에 손을 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무너진 거 완전히 새로 해보자 해서 정말 멋진 혹은 도발적인 모험을 해봅니다. 자, 히타치가 최근에 나왔던 몇 가지 인쇄매체 광고인데요. 자, 보세요. 어떤 게 좀 나오세요?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 것 같습니까? 히타치의 내용이에요. 네? 청진기. 네. 또 어떤 걸까요? 자, 광고예요. 자, 안 보이죠, 그렇죠? 대신 뭐가 나와 있어요? 제품은 안 나오고 위, 사람 이런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도대체 이 히타치의 7대, 새롭게 재편된 7대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드러나나요? 자, 이제 그게 안 드러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죠? 제품과 서비스는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바꾸지 않는 기본적인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인간 중심적인 헬스케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지? 어떤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히타치를 보면 이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게 바로 회사의 새로운 완전한 철학 미션이 돼서 히타치의 본사나 가시게 되면 저게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소셜 이노베이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현재가 아니죠. 안타깝게 아직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였으면 지금 언론이나 이게 엄청나게 조명했겠죠. 이게 미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히타치는 그것을 포용했습니다. 왜요? 그게 아니면 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과거의 중장비 이런 모든 것들을 처분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사람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우리 회사가 솔루션을 낼 건지에 대한 걸로 완전히 바꿨고 그 지향점은 바로 Inspire the Next. 아까 여기 나왔죠 여러분? 표. 바로 지금이 아니라 정말 올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거에 집중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기업으로 재편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런 결과 이런 방향성이 바뀌어졌는데 또 놀랍게도 기업의 역사상 엄청난 속도의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기업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 10년, 20년 통해서 일본 기업이 무너지고 있지만 사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엄청난 회사들이 있습니다. 샤프, 최근에 주목해야 될 회사고 히타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이 회사들이 몰락할 때 한국 언론에서도 사실 어떻게 봤어요? 약간 우리 마음에 뭔가는 뭐 그렇지만 아무튼 야, 일본 회사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회사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이런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처럼 비즈니스는 그 미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천민 자본주의라든지 많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오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경제 위기라든지 저성장 기조들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 있어서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한 가지 좋은 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영리와 비영리가 깔끔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내가 영리로 들어갈지 혹은 비영리로 갈지 혹은 학계로 갈지 딱 한 번 선택하면 정년 은퇴할 때까지 거의 그 길이 고수가 됐어요. 물론 직장이나 기관은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사실 영리와 비영리의 영역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고 하나의 통합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 경제라고도 하고 소셜 섹터라고도 하고 혹은 다양한 용어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커리어 관점에서도 꼭 뭘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영리 언어를 알고 또 비영리에 대한 이슈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UN에 있을 때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 이런 쪽에 활동하라는 제 후배들, 선배들하고 Young Professional Network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굉장히 저희가 소수니까 저희들끼리 좀 위로도 하고 친목도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활동했던 친구들이 UNEP이라고 혹시 아세요? UNEP? UN 환경계획, 한국위원회, 그 다음에 UN 글로벌 컴팩트 네트워크, 여기 NGO입니다. 저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저희가 뭐 도원결의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글로벌 컴팩 팀장했던 친구, NGO에서 팀장했던 친구는 SK 스펙스협의회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있고, 유넵 환경위원회 한국위원회에서 또 팀장했던 그 친구는 LG 지주회사에서 CSR 전체 담당 글로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비영리 쪽에 있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쪽으로 와서 영리 쪽에서 또 저희가 활동하고 있어요. 왜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관점들이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선과 기업이 연결되는 지점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더 많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회사 보고서일 것 같으세요? 어떤 내용들이 있죠? 물, 그다음 뭐 지역 개발. 자, 어떤 전형적인 어떤 조직의 보고서일 것 같으세요? 연례 보고서. 어떤 회사는 아닐 것 같습니까? 네슬러라는 회사의 보고서죠. 굉장히 주목해야 될 회사고, 이 회사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건 좀 한 3년 전의 리포트인데 지금 보면은 와, 정말 더 멋지게 돼 있어요. 근데 레슬러는 왜 이런 보고서를 쓸까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기업은. 뭐 재무제표를 보시잖아요. 그럼 재무제표를 보면 다 의도가 있어요. 어떤 비용 처리, 어떤 항목으로 뭔가에 대한 코스트를 쓰잖아요. 분명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도가 있어요. 네슬러는 왜 할까요? 이런 보고서는 왜 돈을 들여서 만들죠? 이런 내용을 보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저는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누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네? 그렇죠. 투자자가. 또? 또 누가 보고 싶어요? 저런 내용을. 소비자가. 네. 또? 또 누가 보고 싶을까요? 네슬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 누구죠? 바로 또? 그렇죠. 네슬러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엄청난 탤런트 있는 인재들이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걸 사회학적으로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의 퍼포먼스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동기부여가 되는 목적의식이 있는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바로 이런 부분을 내가 회사에서 못 받게 되면 아무리 좋은 연봉과 복지 혜택이 있더라도 고민한다는 거죠. 자, 의도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길 원해요. 너네 회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당신 회사가 하는 것과 지금 환경의 폐해가 얼마인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지난주에 굉장히 상징적인 한 가지 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 보니까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 미국의 그 석유업체 이름이 뭐죠? 가장 큰? 네? 엑슨모빌. 네. 그 회사가 예전에 뭐 스탠다드 오일 이쪽에 계열로 이렇게 막 나왔던 회사인가 봐요. 그렇죠? 지난주에 록펠러 가문 재단이 그 회사의 모든 주식을 처분한 한 가지 작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세요? 예전에 석유 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 사업이었죠.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뭐예요? 돈을 다 빼고 있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일과 관련된 석유, 채굴 관련된 모든 투자에서부터 우리는 철수할 거죠. 디인베스먼트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막 전문가들이 글을 썼는데 저는 좀 신기하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해관계자죠. 아까 필립 코틀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와 생각할 수 없었던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쪽은 사회적 기업가도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조직에 가서 활동하게 되실 거예요. 뭐 LG가 됐든 현대가 됐든 또 그런 회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나는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니까 안 되겠네? 혹은 아 정말 나는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기존 조직 외부에서 새로운 형태와 방법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 사회적 기업가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이 있어요? 밑에? 사회적 사내기업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사이드, 그래서 인프러너, 인트라프러너라는 개념이죠.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요. 기존에 정말 이런 커다란 조직 내에서 자기가 가진 자원들과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서 회사가 기존에는 깨닫지 못했던 방향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추구해가는 회사 내의 사회적 기업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이분들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가들보다 눈에는 많이 띄죠. 근데 눈에는 안 띄지만 더 많은 그룹이 어디예요? 바로 사내 기업가라는 그룹입니다. 근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겠죠? 왜냐 이분들은 자신들의 리더와 같은 미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동료들한테는 크게 서포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누구의 편일 확률이 많아요? 바로 미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내 기업가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로 한번 구분하면 인트라프러너, 앙터프러너, 소셜 앙터프러너, 인트라프러너, 소셜 인트라프러너 몇 가지 뭐 매칭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좋고 나쁨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고유한 개인적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활동하기 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어떠한 사회적 기업, 법인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품고 기존 기성 조직에 침투하셔가지고 그 조직의 방향성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미스크, 저희 회사가 하는 한 50% 반절 이상의 작업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밖으로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 창업하고 많은 거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한 5년, 6년 지금 저희가 설립한 지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생각이 일어났는데 정말 큰 변화는 큰 기업들을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저긴 안 되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저런 기업들이 변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지금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분들이 체인지 메이커로서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부장님과 차장님과 임원들과 회장님들이 이것이 우리 회사에게 왜 중요한지를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찾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례가 있어요. 엑센추어도 있고 있는데 이 좀 내용들 제가 좀 뺄게요. 자, 거의 끝나고 있는데요. 자, 난민. 나는 좀 난민 이슈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다. 자, 이때 진짜 손드는 친구는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컨퍼런스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런 새로운 이슈, 뭐 수자원에 대한 것, climate change, 뭐 황사, 미세먼지, 언제가 그게 올지 여러분이 몰라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엄청 큰 기업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미세먼지 줄이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도 모르면 아무런 자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잡다한,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 여기서 미래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난민은 현재 전 세계에 2,600만 명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거의 접근은, 혁신이 필요하기 이전의 과거의 접근은 난민은 6개월에서 1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텐트를 제공합니다. 임시 거주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어때요? 난민의 이슈가 반영구적이 됐습니다. 한번 집을 떠나면요. 시리아 내전으로 한번 떠나잖아요. 바레인이든 터키든 그 난민 캠프에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분들을 대응하는 접근은 뭐예요? 임시 천막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자살, 우울증, 가족 해체, 수많은 커뮤니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누가 해결할까요? 한 가지 방법은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케아. 이케아가 난민이란 이슈를 접하고 나서 자신들의 핵심 역량과 이 부분을 연결하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요? 듀러블 쉘터, 좀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나왔고 게다가 변화한 난민의 생활 형태를 반영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야 될까요? 왜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도 스마트폰 폰 안 쓰면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극장 영화관이 생각보다 매출이 안 오르고 있다라는 그 위기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1, 2학년들이 그 영화가 상영된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안 보는 거를 절대 경험하고 할 수 없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화관에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집에서 그냥 보면서 뭐 계속 카톡하면 되니까. 사실 영화관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리스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폰을 2시간 이상 떼놓고 살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태양광 반전은 뭐 난민이 됐든 뭐
아프리카 여러분 가실 때 사실 이 폰과 스마트폰은 집이 없어도 이것은 다 거의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비 방지 판넬 오픈 소스로 확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말이 안 되는 사실 1,000불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뚝딱뚝딱 만들면 얼마 되겠어요? 코스트가 엄청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저렇게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이곳에 투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저게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홍보 효과, 뭐 홍보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이케아가 엄청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비즈니스가 저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사회공헌이 아닙니다. 저거는 새로운 사업이죠. 그리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도록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할지에 대한 관점이지 저거를 그 누구도 사회공헌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파킨슨병. 나는 파킨슨병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거나 관련된 세미나에 가거나 혹은 아무튼 이쪽에 조금이나 관심이 있다 라고 손을 든 친구가 여기 있으면 이건 대박이죠. 저희가 지금 몇 개 기업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이 진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방입니다. 주류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혁신이 일어날 만큼의 웬만한 게 일어났다 일단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선 또 경쟁자보다 더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아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발견할 때 또 어디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냐면 바로 변방입니다. 경계죠, 경계. 그래서 파킨슨병이야 됐든 발달장애가 됐든 전 세계 노년층 1%입니다. 60세 이상. 어떻게 보면 고객 관점에서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래서 매스마켓의 관점에서는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런 회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리프트랩스라는 회사가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 수전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인적인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의 수전증을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스푼을 이 업체가 스타트업이 개발했습니다. 자동 센서가 있어서요. 여러분의 손떨림이 되는 방향을 즉각적으로 감지해서 앞으로 쏠리면 센서가 뭐 전동 모터를 통해서 뒤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김을 통해서 약 76% 손떨림을 방지하는 거죠. 나중에 이 뭐 영상을 보시면 진짜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 진짜 다 흘려요. 근데 저걸 쓰면은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를 구글이 왜 인수했을까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로봇에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로봇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AI 이런 쪽이 아니라 바로 사람처럼 정교한 손동작 혹은 걸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로봇이 풀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의 인사이트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바로 변방, 사회적인 어려움들, 이슈 여기서부터 바로 기업들이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가끔 선배님 저 전공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면 농담반 진담반 이 전공 해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몸값이 오르는 전공은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시니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계속 옮기고 있죠. 인구 절벽이 이미 한 3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지하철, 교통, 유통, 수많은 생활 소비재 기업들은 그런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사실은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다섯 번, 여섯 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직장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가서 뭐 면접할 때 이런 얘기하면 면접자가 싫어할 겁니다. 이 우리 돈 버는 회사지 이게 무슨 사회적인 회사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저분이 미래 언어를 충분히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다섯 번째에는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거의 끝났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저희 방법을 주로 쓰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컨설팅 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주로 쓰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협업, 또 사내 기업가 양성이라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존의 R&D도 계속해야 되지만 R&D가 한 3년, 5년 계획으로 하고 나서 연구실을 나왔을 때 시대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R&D 개념도 계속해야 되지만 또 다른 개념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개념은 C&D입니다. Connect and Development. 이미 주변에, 이미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좋은 기술들과 아이디어를 수혈을 해서 그것을 회사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R&D와 C&D가 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와 아디다스 두 위대한 기업이 작년 5월, 6월 거의 한 달 차이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표했는데, 자, 아디다스는 UN 본부에서 작년 5월 달에 환경보호단체와 함께 세계 최초의 해양 쓰레기 재료로 만든 신발을 개발했고 올해부터 이것을 상용화하는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에게 이런 NGO는 사회공헌 자금을 기부하는 단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닷물 쓰레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저 기관과 파트너십을 얻어서 여기서 수거한 쓰레기의 재료를 분쇄하고 만들어서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비즈니스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해양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아디다스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자 매츠 왈츠라는 외상마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커서 모든 걸 다 해요. 한 가지만 빼고 바로 운동화의 끈을 맺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팬이었던 이 친구가 자기 블로그에서 글을 썼어요. 나이키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키에도 내가 정말 멋지게 신발끈에 그 어려움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흘러 어디까지 갔냐면 나이키의 CEO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쿨하게 이 대표가 전화를 해서 매튜를 부르더니 우리 팀을 붙여줄 테니까 그럼 같이 개발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작년 그 개발이 출시된 게 바로 줌 솔저 8 플라이즈라는 스니커즈 농구화였습니다. 자, 이게 출시되고 나서 제가 댓글 좀 봤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어떤 맥락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더 열광한 줄 아세요? 일반인들. 와, 나이키 정말 멋지다. 근데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외성만비 친구가 끈을 묶지 못하기 때문에 밴드 형식으로 쭉 발목을 촥 감겨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저거를 개발한 거가 일반 마켓에 오히려 더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만약 한국이었으면 저게 어땠을까라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제가 홍보 담당 임원이에요. 그래서 검색하고 있는데 뭐 매튜 왈츠라는 친구가 저 편지를 썼어요. 한국에 있던 어떤 신발 만드는 공장 회사예요. 이거를 내가 우리 회장님께 가져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져갔는데 회장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정태 임원 요즘 좀 편한가 봐. 이런 두려움이 제가 조금 있었고 또 그 회장님 이거 보더라도 혹은 이거를 정말 이 친구에게 저 신발 박스 뭐 좀 이렇게 몇 개 기부하는 걸로 제가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우리 핵심팀을 불러다 놓고 정말 신제품 개발해보자 라고 했었을까? 저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보면 나이키라는 문화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런 걸 수용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런 지점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아까 제가 카카오랑 말씀드렸죠. 카카오랑 샐러드라는 개념이 작년에 소셜 임팩트의 모델로 카카오가 하나 제시한 게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작년 우리 신현상 교수님께서도 자문을 해주셨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혁신 기업들에게 이런 컨셉을 할 수 있는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기업들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업이 연결이 돼서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카카오가 Makers with 카카오라는 걸 런칭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Makers with 카카오라는 뭐 페이스북이 됐든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컨셉은 어떤 제품들을 미리 재워놓고 재고를 만든 다음에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나 이 제품 필요해 라는 것을 50개든 100개든 몇백 개든 실시간 주문을 받게 되면 곧바로 2주 내에 이것을 생산해서 제공하게 되는 그래서 뭐 어떤 생산의 과정에서 폐기물이라든지 혹은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바로 Makers with 카카오라는 지금 첫 번째 카카오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이 이제는 딱 어떤 법인의 형태로서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주로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 하면 그 법인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있는 스케치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과거에는 대기업이 모든 자원과 인재를 다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도 대기업이 다 먼저 잘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사회 문화가 바뀌고 저성장 경제, 그다음에 자원은 빈약해지고 경쟁은 너무나 심해지고 그다음에 제품의 개발 주기는 굉장히 짧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저 거대한 몸집이 어떤 상황에서는 더 안 좋은 것으로 작동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새로운 마켓. 새로운 시장을 탐구해가는 저쪽에게는 저 항공모함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암초가 있는지,
저게 정말 진짜 마켓인지 몰라요. 삼국마음이 한번 뜨면 엄청난 연료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기업은 가고 싶은데 바로 저 앞에 있는 파일럿이라고 보이는 SE,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나타납니다. 자, 와비파커라는 이런 기업들은 뭐예요? 굉장히 빠른 조직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 미지의 영역을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대기업 MNC, Multinational Companies는 어떻게 돼요? 저기와 함께 협력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의 전략적 협업입니다. 왜 요즘 큰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에 관심이 있을까요? 꼭 사회공헌뿐만이 아니에요. 저 지점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저 지점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저 모델을 갖는 소셜벤처에게 한번 파트너십을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굉장히 요즘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이랜드 그룹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맘이란 소셜벤처와 이랜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텐트도 만들고 보온 룸 텐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재고 원단도 활용하고 다양한 복합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해외 마켓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서 미세먼지, 그다음에 난방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절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짜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내 기업가 양성. 자, 이분은 나이키에서 일했던 샘이란 분입니다. 근데 원주민이셨어요. 원주민 자기 친구들, 동료들 보면 운동을 많이 안 해요. 여러 가지 체형이라든지 여러 유전자적인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7세대 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Seventh Generation이라는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분은 사실은 유통창고의 매니저였는데 우리 원주민, 미국의 원주민들이 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분들의 발의 체형에 맞는 제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CEO를 설득해서 지금은 완전히 이 새로운 이 제품군에 대한 어카운트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런 이슈들을 보고서 봤을 때, 안 봤으면 뭐 할 일이 없겠지만 봤을 때 내가 저거를 내 부장님과 사장님께 말하면 잘리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기업들이 원하고 있어요. 아까 구글이 말씀드렸죠? 저 공적 영역에 떨어져 있는 휴지로 대변되는 저 이슈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회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참고가 될 만한 책을 좀 추천해드리면 SK 사회적 기업가 센터와 함께 저희가 총서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이슈 분석과 기회 탐색 내용이 미리 말씀드리는데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하지만 저런 사회적 이슈가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책을 원하시면 절대 읽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전망과 가능성. 이 석학들이 전망과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관심 있으시면 읽으시되 재미없을 겁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디자인 띵킹이라는 오늘은 제가 내용을 전혀 얘기는 못했지만 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고 조금 더 소프트하게 읽으실 분들은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노란색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거 이런 것도 비즈니스가 되네? 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 커리어를 바꾸게 한 위험한 책인 소외된 90%라는 디자인 뭐 이런 책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도서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12시까지인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일단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소셜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은 되게 특별한 것이 아닌 게 돼서 소셜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벤처에서 그냥 빠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랑 되게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 이제 국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때쯤 해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국제화되면서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국제경영이라는 파트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국제경영이라는 과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경영을 이제 따로 띄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90년대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모든 게 다 글로벌화돼 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과에서 국제경영이 전공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이고 재무고 인사고 모든 게 그 글로벌하게 이제 모든 게 이제 운영이 되고 나니까
국제라는 국제경영이라는 과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소셜벤처에서 어떤 소셜이라는 말이 없어질 때가 저도 이제 정말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김정태 대표님께서 본인이 쓰신 책처럼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그랬는데 그 스토리라는 게 아까 잠깐 얘기한 그 마케팅의 아버지 코틀러가 얘기한 것처럼 회사라는 것도 조직도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게도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임팩트가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성 있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앞으로 회사에 어떤 취업을 할 때 아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손을 많이 못 들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정말로 활동을 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니즈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차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 강의 들으면서 이제 재밌는 내용이라서 많이 이제 재미가 있었는데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그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가에 대해서 그런 공부를 좀 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좀 어떤 내용을 배우셨는지 어떤 게 좀 특별히 좀 도움이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목이 전통적인 MBA 과정도 좀 있었는데요. 제가 들었던 과목들은 디자인 띵킹 과목, 그다음에 제가 2012년, 2011년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저희 그 학교에 무료로 월스트리트 그 신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봤는데 뭐 뒷페이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Forget B-School, Now D-School이라는 제목이라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 비즈니스쿨에 왔는데 비즈니스쿨은 잊어버리고 Now D-School이라고 하더라고요. D를 봤더니 이게 디자인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디자인 띵킹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해서 최근에 많은 비즈니스쿨의 수업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탐색하는 저 스킬 부분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근데 저희 학교가 그런 부분들을 막 수용하고 있는 때라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수혜자였고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과목들, 그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디자인적인 과목들인데 그 당시 저희 학교에서 그런 걸 막 했던 시기 같아요.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해서 자연 생태 모방학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좀 이런 부분들 위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재밌었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이 변방에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물론 이제 기업이 자원과 능력 어떤 역량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우위가 있고 또 그만큼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들이 익숙하지 않은 어떤 변방의 니즈를 정확히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평소에 좀 조언 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요? 네네. 그 변방으로 간다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변방을 제가 쉽게 좀 얘기하지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또 혁신이라는 거가 기존의 접근으로 했을 때 성공할 확률과 혁신의 접근의 확률은 더 저는 떨어진다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변방에서 혹은 사혁신한 부분들 오늘 말로 좀 너무 편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업들은 인지하기 때문에 실패는 기업이 인정을 하는 언어거든요. 그렇죠? 비즈니스가 런칭한다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패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시장에서 하더라도 실패할 거고 저 경계에 가서 실패할 건데 그런데 정말 남이 찾지 못한 그 엣지가 되는 혁신은 어디에서도 나올까의 관점에서는 변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작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SAP 코리아라는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예요. 한국에도 그 지사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2020년까지 전 직원의 1%를 발달 장애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장애 갖는 분들을 전체 직원의 1%를 채용할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1%는 그냥 카페테리아에 뭐 이렇게 서빙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터의 역할로서
고급 인재를 뽑는데 아스퍼거 증후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잘 교육을 받으시면 굉장히 고도의 집중 능력으로 소프트웨어 버그를 잡아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미 일반 분들보다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계세요. 그거를 이런 관점을 통해서 SAP가 딱 느낀 겁니다. 이 발달장애를 우리가 서포트하는 기부가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경쟁력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재로 봐서 전 세계적으로 1%를 인재로 채용하게 되고요. 올해부터 SAP 코리아가 2명을 발달장애인 중에 채용하는 목표를 올해 일단 2명을 세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핵심적인 변방에서 나오는 혁신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경영학에서는 뭐 리버스 이노베이션, 역혁신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프로걸 이노베이션,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 쉽지는 않다는 거죠. 네. 되게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아까 이제 파킨슨 병에 걸린 그 분들을 위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도 잠깐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그 파킨슨 병 자체가 이제 60대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병이라서 그 고객 범위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코노미 업 스케일이 규모의 경제가 이제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원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사회적 기업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못 드려서 아마 제가 말한 사회적 기업은 광범위의 경영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이고 오늘 아마 질문 주신 몇 분들은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이 과연 뭐 경쟁력이 있을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말한 것과 그 부분이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사회적 기업 제품이 비싼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그 바이맘 사례 말씀드릴게요. 바이맘이 혹시 바이맘 텐트를 아세요? 그 룸 텐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난방비를 할 필요 없이 방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게 되면 뭐 따뜻합니다. 되게 따뜻해요. 근데 이 제품이 절대 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싶은 미션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의뢰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텐트의 폴더를 만드는데 이거를 그 실제 스테인리스로 굉장히 내구성 있는 걸로 만들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 가시면 굉장히 저가 2만 원짜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카피캣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뉴스에서 뭐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렇게 값싸게 한 폴대를의 재질이 유리섬유라고 하는데 유리섬유는요 이렇게 쫙 부러지면 굉장히 미세한 먼지가 나와서 그거를 아이들이 흡입하게 되면 폐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저가를 하기 때문에 유리폴대로 다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가 어떤 소비자 고발이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언론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유리폴대가 아니라 고집스럽게 원가는 높았지만 이 스테인리스를 했던 업체가 찾아봤더니 그게 부산에 있는 소셜벤처 바이맘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매출이 작년 겨울에 일어났죠. 그래서 사실은 매출의 원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 원가를 숨기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런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케이스도 사실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바이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오히려 고집스럽게 어떤 원칙과 어떤 가치를 추구했을 때 그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또 아이키아 그 난민을 위한 그 Do It Yourself랑 어떤 태양광 판넬까지 같이 합친 그런 집을 제공하는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어떤 기획 동기라든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가 한국은 CSV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shared value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거가 융합할 수 있다라고 기업들이 보고 있는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거 자체가 BEP를 넘어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런 사례들을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다 저 제품에 대한 매출의 욕심보다는 사실은 저렇게 테스트한 부분들이 앞으로 도심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혹은 미래적인 주택의 모습은 어떨까인지 라는 부분까지 테스트하는 게 다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돈도 벌면서 미래 R&D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집이 더 저렴해질 수는 없을까? 집이 더 모듈화가 될 수는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저 듀러블 쉘터라는 부분들의 매출만을 볼 게 아니라 저거를 가지고 이케아가 가져오게 된 혁신적인
생각의 소스들이 사실은 더 엄청난 자원이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그 미스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현재 미스크가 이제 어떤 기업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특히 또 아까 카카오 셀러도 잠깐 말씀하셨었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고객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 이랜드그룹, UBS, 그다음에 SK, 여러분이 알만한 큰 기업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름은 잘 모르시지만 또 다른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희랑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와는 저희가 정상적인 컨설팅 피를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샐러드라는 개념인데요. 샐러드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Supply After Landing Actual Needs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 니즈를 발견한 다음에 뭔가를 공급한다는 개념의 약자를 샐러드라고 만든 거라서, 말씀드렸듯이 창고가 필요 없게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것이 음식이든 가방이든 패션이든 뭐 책이 됐든, 뭐 카카오의 엄청난 그 비전이 있잖아요. 생활경제, O2O라는 굉장히 영역에서 카카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엄청난데, 이 모바일을 활용해서 재고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을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 안에, 지금 일단 2주입니다. 제조를 통해서요. 근데 이거를 주문한 다음에 하루 만에 가서 3D 프린트는 모두 만들어서 여러분이 배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제조업에 대한 혁신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저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미스크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서 성공한 경우도 있을 거고 좀 실패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하나씩 좀 성공한 케이스랑 실패한 케이스에서 이제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을 했고 어떤 요인 때문에 좀 실패한 부분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데 저희 고객의 보호상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만 실패 사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4월 10몇일 날 또 한양대에서 한번 강의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사실 이 주제예요. 이런 실패다. 그래서 아마 그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실패는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괜찮았던 사례 중에 하나는, 저희가 투자도 진행하고 있는데 SIB라는 부분입니다. 소셜 임팩트 본즈라는 금융의 새로운 접근들이 있는데요. 사회성과 연계 채권이라는 그런 형식이고, 이 채권의 핵심은 사회복지적인 어떠한 영역 가운데 어떤 것은 예방적으로 액션이 취해졌을 때 사후적으로 코스트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방지 혹은 뭐 비만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이미 그분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게 되면 자살했기 때문에 나오게 된 사회적 비용들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투자자의 원리를 가져와서 이런 부분에 투자자가 투자하고 성과가 나면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가져가게끔 만든 것을 소셜 임팩트 본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게 처음 올해 시작이 되는데, 그 임팩트 본즈를 운영하는 운영사를 저희 회사가 투자해서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그 SIB 펀드가 1호 사업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지능 관계된 겁니다.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것을 벗어나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취업을 하고 혹은 그렇게 돼서 사회적인 비용이 절감되게 하는 그런 모델이죠. 이 펀드에 저희가 처음으로 민간 투자자로는 투자를 했는데, 이런 사인들이 처음에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하게 위험하고 혹은 처음 해보니까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그 펀드가 다 만들어졌고 저희가 그걸 만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굉장히 모험잡는 역할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스크 같은 경우에는 영리기업이고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니까 또 역시 그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을 지금 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실패가 디폴트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운이 따라야 되고 시기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 안 된다는 것이 저희는 뭐 부끄럽거나 두려운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그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다만 다행인 것은 4년차까지 누적 손실액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회사 차원에서는 단기 BP를 훨씬 넘어서는 실적을 만들었는데, 저희 영업이익률이 한 45%까지 육박합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리고 대기업들과의 컨설팅은 할 수 있는 데가 맥킨지나 이런 데는 이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한 번 하게 되면 저희가 끝까지 하게 되는, 계속 고객이 굉장히 이렇게 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작년에 넘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순이익을 저희가 달성을 했고 올해는 그것보다 더 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스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하나는 이런 모든 이슈를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발달장애면 발달장애에 정말 잘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어떤 분야의 탁월한 기관에 대한 저희는 존중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할 때 항상 여기에 지금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누군지를 관찰하고 거기에 함께 먼저 파트너십을 하거나 혹은 그곳이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지 저희가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의 다양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서 저희가 전공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지도를 봤는데 제주도랑 강원도를 빼고 지역 출신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못 보는 것을 누군가는 볼 수 있게 돕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런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 자체가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 측면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한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역량이 있는 기업이나 그런 조직들, 파트너들과 같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해결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미스크 같은 경우에 수익 창출 모델이 그렇게 어떤 대기업들과 CSV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탈북자들을 위한 어떤 또 임팩트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메자닌 아이팩이라는 곳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고요. 국내 최초의 탈북자분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초창기 뭐 몇 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됐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 한 60억까지 매출이 됐고요. 올해는 뭐 최대 80억까지 일단 바라보고 있고 핵심적인 기능은 다양한 박스라든지 포장재, 고급 지류 같은 부분들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 클럽의 명품 그런 어떠한 연휴 때 나오게 된 선물 세트 모든 포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 17분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이 고용이 돼서 저번에 한번 직접 우리 교수님과 같이 가봤는데 굉장히 즐겁게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회사는 이제 코넥스 같이 상장을 준비하는 또 시기가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올 것 같습니다. 연매출 한 100억 정도가 되게 되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임팩트 투자 부분이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 또 한 부분인데 저희 첫 번째 투자한 기업이 혹시 우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주는 쉐어하우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증금 없이 월세 정도 35만에서 55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떤 집은 영화라는 테마, 어떤 집은 야구, 어떤 집은 금융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집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가 되는데요. 이 회사의 첫 번째 투자자가 바로 저희 회사였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다른 큰 기업의 M&A가 돼서 저희가 투자에 대한 회수금을 액시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델 찾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들어간 다음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런 모음 자본의 역할로서 남들은 아직은 이 가치를 보기 어렵지만 저희가 먼저 들어가는 부분들이 저희 미스크가 특별하게 하고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중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시골을 가보시면 이제 펌프로 이제 물 이렇게 막 푸잖아요. 그때 그냥 막 푸면은 물이 잘 안 나오고 처음에 이제 물을 한 이렇게 한 바가지 넣어주면은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 그다음부터 푸면은 물이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좋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대기업이나 기존의 어떤 자본들은 아무래도 좀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좀 리스크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미스크나 또 그런 다른 임팩트 투자자들이 이렇게 먼저 좀 어떤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서 이 그 기업이 발전이 돼가지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기존의 그런 금융권에서도 또 이렇게 투자를 더 많이 이끌어내서 스케일업을 하고 그런 일들을 또 이제 주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들을 저희가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아마 또 이제 미스크라든가 아니면 또 그 미스크와 비슷한 그런 소셜 섹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물론 그냥 일반의 대기업이나 그런 일반 중소기업에 가셔가지고 소셜 인트라프레뉴얼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예 또 이런 회사에서 직접 일을 좀 해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인재를 찾으시는지 좀 그 대표로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명에서 시작했다 지금 12명까지 됐고 이번 주에 또 한 명 출근하고 사람을 계속 뽑기 위해서 수시 인재풀을 저희 가동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관점에서 경험 짧은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스카이 출신들이 두각을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는 것과 좀 다르게 저희가 블라인드를 하고 나중에 면접 보고 최종하게 되면요. 학교 출신이 사실 굉장히 좀 달라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저희들과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은 여러분 사실 이름을 잘 모르는 대학교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일단 겁이 없고 둘째는 내가 생각하는 규정된 지식 안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지적인 겸손한 말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이런 쪽에 초반에 많이 적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알기 위해서는 러닝과 언러닝이라는 개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것과 탈학습, 언러닝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 언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개념들이나 새로운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그 언러닝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미 내가 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갖는 이 시각이 너무 견고하면 사실 저희 고객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안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수학 모델로 보면은 뭐 분석하다 보면 사실 답변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틀을 깨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희 경제, 경영, 사회복지, 복수전공에서 들어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중문과도 있고 아무튼 과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이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했다라는 경험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면접을 볼 때 혹은 저희와 같은 조직이 볼 때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인재를 뽑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도 이쪽 백그라운드는 아니니까 처음부터 배워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거 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작년에 팀장급을 뽑는데 대부분이 다 여러분이 알만한 저 최상위급 대기업에서 다 지원을 하셨습니다. 한 7, 8년 정도 매니저로 전체적인 뭔가를 다 하시면서 거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데 그때 끝까지 여기에서 내가 할 것인가 혹은 사회적인 가치로 전직할 것인가 고민해서 JP모간, 골드만삭스 혹은 큰 대기업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입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험을 쌓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 그 머리가 완전히 그 하나의 구조에 딱 들어가기 전에 백지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면 2년과 3년 경험을 하시잖아요. 정말 누구하고도 또 경험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니까 그런 적절한 커리어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교수 입장에서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제 그런 어떤 임팩트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을지 교수들도 굉장히 고민이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정태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